안녕하세요. 양나구 양아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만들 거냐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일단은 하이 하이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헬멧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 선물받은 가면인데 귀마비 칼날이라고 애니메이션 아시나? 잠이나 이거 코트 거기서 사비토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가면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쓰고 할 겁니다. 일단 웬일로 양아지가 캠을 켰냐 하면 내 슬리지팬 어디 갔어? 야, 내 슬리지팬! 자, 오늘 대결할 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슬리지팬? 이게 토마고 그분께서 사용하는 3D펜이라고 하던데 와. 이걸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용설명서랑 바꿔내봐. 여기 이게 3D펜인 것 같죠? 그쵸? 이게 3D펜이고 이게 필라멘트래요. 이걸 기본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 된다는데 사용설명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안 읽어도 될것 같아요, 사실. 아, 완벽히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이거 3D펜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가면 좀 벗고. 아, 개같은 거. 이게 그거지. 이게 충전기지. 여기다 꼽으면 되거든? 여기 뒤에다가. 박스에 달라붙는다고? 아니, 누가 박스에 쓰라던데? 아니, 어때?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여기 글자 같은 거 생겼지? 여기다가 이제 요 기본으로 주어진 필라멘트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자, 여기 있군요. 흰색이랑 검은색, 회색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조금 들어있어요. 이거를 열어서 다시 껴보겠음. 바로 만들어보자고? 근데 제가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만드는 거지, 사실.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면은 내가 진짜 써본 적이 없어. 영상은 살짝 봤거든? 내가 그런 손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그림은 좀 그려봤지만 이렇게 뭐 만드는 건안 해봐서 직녀면체부터 해보자고. 제가 잘안 보여요, 지금. 약간 파리바게트 가서 빵 봉지 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이렇게 섞여있어,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거의 그건데? 아코디언인데, 아코디언? 장난감 스프링 엉킨 거 아니야? 됐다, 풀었다. 검은색이랑 여기 회색이랑 흰색. 검은색을 한번 얘를 뒤에 넣어주래. 왜 소리가 안 나니?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아, 지금 온도가 오르고 있는 중인가 봐요. 아, 예약을 해놔야 되는구나. 난다. 이거 누르면 되는 건가? 나오는지 볼게요. 나오는 건가? 뭔가 되는 중. 약간 굴러건 짜는 느낌 나기도 한다. 목장갑 같은 거 있으면 더 편할 듯. 위위위위위 소리 나. 이제 나오겠지? 저희 어머니가 장갑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저는 쫄보기 때문에. 엄청 커요, 근데 장갑이. 저희 아빠 건가 봐요. 자, 해보겠습니다. 엄청 미끄러운데, 근데. 자, 양아지의 3D펜 첫 작품 개미입니다. 마루인가? 부형부터 만들어 보라고? 오케이! 일단 네모부터 만들겠습니다. 네모 언제 나오냐? 오, 나온다. 이거 지 멋대로 나오는데 어떡하죠? 네모! 네모! 정육면체 쉽지? 아, 잠깐만요. 봐봐. 약간 손사탕기계 관리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잘못되었다. 이거 다시 해볼게. 일단 나는 정육면체 해볼게. 정육면체.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네모! 아까보다 잘 그렸죠? 이거 그냥 위에다 이렇게 쭉 짜면은 일어나나?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기둥을 어떻게 세우지? 오! 나름 굳어, 나름 굳어. 근데 문제는 다 붙었어요. 장갑 뺄게요, 그냥. 장갑 도움이 안 되네요. 3D 펜 쓰는 영상이랑 제품 사용 설명서는 보고 해봐요. 부탁해요. 안경 만들어야지. 안경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처음. 안경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제발. 아니, 남은 한쪽 다리는 원래 없는 게 매력이에요. 같은 반에 보면은 안경 다리 하나 뺏어먹은 애 있잖아. 그런 거지. 잠깐만. 내 칼이 어딨냐?
붙었어. 떼볼게요. 뗀 다음에 들어. 오, 박스가 많이 묻은 안경. 뭐라는지 보이지도 않는구만. 뭐라고 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은 여기서 누가 추천해줬던 게 그림을 그리고 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밑그림을 그리고. 근데 기본적인 원부터 만들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나는. 근데 옆에 괴상하게 생긴 안경은 뭔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로 이거 뚜껑으로 한번 그려보자. 사람한 도구를 쓰라고 하셨지. 짜라자라잔. 완벽해. 지금 예열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는 거지.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걸로 막 겐지 표창을 만들고 그러셨을까? 대단하시네. 대충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충 만드는 거 맞습니다. 3D 펜은 대충 하는 겁니다. 님들 차나굴님 봐서 따라할 수 있다는 거는 님들이 페이커님 영상 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아, 님들도 롤 잘하고 싶은 페이커님 영상 보세요. 롤 잘하고 싶으면 페이커님 보고는 못 된다. 저 원래 원 같은 거 잘 못 그리거든요. 옛날 학교에서 지구과학 배웠을 때나 조금 그렸었지. 아, 내 소원 딸려. 저 수상증 있어요. 오! 원! 오, 그럴듯해. 아까보다 잘 그렸는데. 뜯어. 아까보다 잘 그렸어. 살짝 따뜻하네. 안녕하세요. 양나고 양아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만들 거냐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시 만들어보는 거야? 천천히. 떨지 마! 떨지 말라고! 괜찮아. 아까보단 잘했으니까. 원래 기초부터 튼튼해야 된다고, 사람은. 박스에 테이프 같은 걸로 감싸두면 안 붙는데. 어, 진짜?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오이 썰어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겉에 층층 감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럼. 가자, 수전증.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후, 다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나구님,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시는 거예요? 과외는 안 하시나요? 이거 한 번 더 깨워보자. 뜨시 뜨시. 아즈쿠는 그릴 때 펜이 너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좀 더 볼펜으로 그림 그리듯이 붙여서 해봐. 아, 진짜 펜이구나 이거. 그럼 이거 떼보고 한번 진짜 님들이 말한 대로 펜처럼 그려보겠음. 뭔가 더 잘 되는 느낌이긴 하네 이게. 귀 그리고 귀 그리고 눈 그리고 머리 마저 그려줍니다요. 잘 그려지네. 나 진짜 펜으로 하니까 잘 그려진다. 펜처럼 하니까 잘 그려지네. 펜처럼 하니까 잘 그려지네. 그거 얼마에 파시나요? 이거요? 5,000원? 이제 들어서 뒤쪽 펴놓으면 피규어 완성. 와, 근데 3D 펜 진짜 쉽지 않다. 지금 만든 거 이거 면 하나, 공이 대다 만 거 하나, 그리고 캐릭터. 영상 볼 땐 엄청 쉬워 보였는데 전혀 아니네요. 어떻게 만드는. 아, 제가 뻔 아니. 아, 유예요, 유. 아, 욕 아니에요. 유. 우는 표정이에요? 아, 근데 내가 오늘 3D 펜을 해봤는데 이게 이 3D 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어려운 건 둘째 치고 머리가 너무 아파. 3D 펜. 쓰레기 펜 말고 3D 펜. 그것 때문에 냄새 때문인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환기 되는 곳에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펜 만들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어. 거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